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2 울트라 100배 줌을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쓸만한지, 전작보다 정말 쓸만해졌는지 확인을 해 봤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갤럭시 S22 울트라 같은 경우는 렌즈 구경이 굉장히 커졌죠? 확실히 더 깔끔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망원 카메라가 두 개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10배 줌을 지원하는 망원 카메라와 3배 줌을 지원하는 망원 카메라가 있어서 새로운 형태의 하이브리드 줌이 가능해졌습니다. 당연히 전작보다는 100배 줌 카메라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갔을 거라 기대를 했는데요. 솔직히 그 만족도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100배 줌을 쓰는데 피사체가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찍었을 때도 결과물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우리가 카메라에 줌을 사용하는 이유는 먼 거리에 있는 것을 땡겨서 찍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갤럭시 S21 울트라에 있는 100배 줌은 그냥 100배를 확대했다는 수준이지 이걸 가지고 만족스러운 사진 결과물로 SNS에 올리거나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사진 품질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100배 줌을 어필하기보다는 10배 줌을 더 강조해서 보여주는 게더 맞다고 보이고요. 전작 같은 경우는 여기에 100배 줌이 가능하다는 표시가 돼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표시는 뺐습니다. 그런 건 잘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 발표에서도 100배 줌이 가능하다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여주기식 마케팅을 했지만 실효성은 많이 떨어져 보이고요.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10배 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3배 줌도 너무나 만족스럽게 활용을 할수 있고요. 10배 줌, 대박입니다. 정말 이거는 여행지 가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탈리아를 갔었는데 높은 언덕에서 사진을 찍는데 이게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 예쁜 모습이 담기지 않더라고요. 최대 줌을 이용해서 찍으면은 피사체가 흐려지는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 10배 줌까지는 어느 정도 깨끗한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 높은 사진 촬영이 가능해 보였고요. 그런데 이 10배 줌도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니까 단점이 하나 나왔습니다. 저는 UHD 4K 화질로 영상을 찍는데요. 얘도 UHD를 지원해요. UHD 4K 60프레임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10배 줌을 당기니까 피사체가 흐려지는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카메라가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풀 HD로 바꾸니까 그런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문제라면은 이 부분은 삼성이 빨리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0배 줌이 되지만 화질이 깨진다는 건 그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초점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카메라 화각대를 조정하는 부분이 나무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많으면 광각. 그리고 나무가 적을수록 이제 화각대를 좁혀간다라는 망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게 좀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지만 이렇게 눌러보고 그러면서 익히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아이폰처럼 숫자로 보여주는 게더 직관적으로 보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좋은 거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줌을 선택하면은 옆에 고배율 줌들이 나옵니다. 뭐 100배, 30배, 10배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게 나오니까 이 부분은 정말 컨트롤하기 좋게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배 줌 아주 만족스럽고 10배 줌도 정말 최고의 만족을 줄수 있는 카메라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100배 줌은 굳이 어필하지 않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00배 줌을 우리가 사용할 순간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다음에는 갤럭시 S21에 조금 더 다양한 카메라 기능을 소개해 드릴 테니 기대 많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